안녕하세요, 주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저번 주에 그 100만 원 가지고 단타를 쳐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보여주기 용으로 100만 원만 넣어가지고 일주일에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가를 최소한도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 모르게 제가 리딩하면서도 단타를 했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지금 수익률이 18%나 나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장이 이렇게 행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은 막판에 상승했지 제가 매매할 때 아침장에는 하락장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총 행보 5일 동안 보시면은 총 이렇게 하루에 한두 종목, 아침에 딱 한두 종목만 매수해서 리딩을 해야 되니까 많이는 못 했어요. 그냥 딱한 종목, 두 종목만 해가지고 지금 금요일 날 매매한 내역이고요. 시티지 한 12%, 12.5% 이렇게 먹은 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타를 저희 VIP 방에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제 스스로도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주기식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한번 매매를 해봤고요. 그 와중에 지금 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18%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침장 한 시간 정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한 시간 동안 뭐,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매매했었으면은, 최소 하루에 평균 5%에서 10%는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게 저도 나왔었고, 그거는 이제 고수관점이긴 하지만은, 뭐, 최대는 하루에 뭐, 10% 이상도 나올 수 있지만은 평균 5%에서 10% 정도는 나와야 된다. 고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VIP에 계시는 초보자분들도 지금 수익이 하루에 뭐 많게 나오시는 분들은 뭐 진짜 한 달에 100% 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일단 이 앞에 날짜 11, 12, 13, 14, 15인데요. 제가 이제 계좌는 가리고 이제 이름이랑 제 실계좌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매매 내역이 없습니다. 매매 안 한다고 그랬죠, 저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그냥 딱 100만 원 타가지고 지금 딱 5일 동안 매매 내용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고 지금 내일 이후로는 또안할 겁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100만 원 타서 지금 딱 118만 원 찍었네요. 한18% 올라왔죠. 하루에 딱한 종목 두 종목 매매해서 보시면은 거래 내역 보시면은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와리가리 한두 종목씩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12일 날은 손해가 나는데 제가 3%에 못 쳤나 봐요. 아니면은 손절이 두 개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3%에 무조건 손절을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권을 가져갈 때는 이렇게 10% 넘는 거를 하나 먹으면은 손절이 3개 나와도 익절 하나만 가져가면은 충분히 수익권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짧게 먹어도 손익절 나오면서 이렇게 짧게 짧게 먹어도 충분히 수익권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러분들한테 그 단타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기분 아니고 기준 여기서 3개의 손절이 나오면은 한 개에 10%짜리 익절만 나와도 수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5장에도 하고 뭐 이제 그 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살짝살짝 어기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오거든요. 최근에도 VIP 중에 그한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그뭐 5장 매매하다 다 날렸네 뭐 그렇게 하면서 5장에는 분명히 승률이 낮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5장에는 매매를 안 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지금
이 내용도 전부 오전장에만 한 거예요. 오후장에는 안한 거고요. 오후장에 하시더라도 1시 이후로 매매를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예를 들어서만 5% 수익을 올려놨어요. 한뭐 예를 들어서 5만 원 정도 올라와 있어. 그러면은 오후장에는 딱 금액을 절반 이하로 줄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100만 원 했는데 오후장에는 50만 원 이하로 줄여가지고 손절이 나와도 아침에 벌어놓은 5만 원을 다 날리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익이 나오면 5만 원에서 뭐 6만 원, 7만 원더 가져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오후장에는 분명히 수익률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를 유념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단타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단타의 기준은 손절을 3%에 피리친다는 거. 3%의 손절이 잘안 나갈 수도 있죠. 트레이닝이 안 되신 분들이나 뭐 초보자분들은 잘안 되실 수 있는데 피리치세요. 3%짜리 3개 나와도 하나만 잘 잡으면 수익 나온다니까요. 이미 또 VIP들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고 이미 증빙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렸죠. 이미 공개방에서 저렇게 칼 손절하면서 잘 따라 하시는 분도 한 달에 50%씩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VIP에서 못 따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본인이 계속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소액으로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큰 금액이니까 이게 손절이 안 나가는 거지. 100만 원 가지고 하면은 손절과 익절 가져갈 때도 10% 15%뭐 상한가까지 그냥 들고 갈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탈만 안 한다면은. 작은 금액으로 가능한 소리지. 이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이 안 되신 분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넘어가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손절이. 손 떨려서. 물론 이제 이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은 5천만 원, 1억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초보자분들은 소액으로 해서 VIP 첫달 가입부터 막어그 잘하는 사람들을 막한달 100%의 수익률을 본인이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런 기준을 필히 지켜서 수익은 크게, 손절은 짧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11월 1일부터 지금 16일 보면은 이제 제가 돈을 입금한 게 지금 11일부터 입금을 100만 원 했고요. 그래서 수익률 지금 손절 나온 것까지 다 합쳐도 지금 18% 수익권이 나와 있다는 거. 100만 원에서 118만 원이 돼 있죠. 그래서 충분히 더 올릴 수 있었지만 뭐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리딩하면서 계속 매매를 할수 없기 때문에 짬내서 제가 한두 개씩 사가지고 이제 증빙 자료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걸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VIP 진행하시면서 단타로 제가 단타나 스윙으로 드리는데 단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예,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금액이 좀 커지면은 손 떨려서 잘안될 건데 처음부터 여러분들도 100만 원씩, 500만 원, 1000만 원 수익률이 이렇게 나올 때 점점 좀 올리는 금액을 점점 올리는 투자 금액을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접근하셔라. 처음부터 마티즈를 끌고 면허증을 따고 처음부터 마티즈를 끌어야지 스포츠카 타고 가면은 100% 사고가 난다. 그런 개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손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브레이크를 안 밟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유턴을 해야 될 때, 그런 기준을 딱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하거나 다른 방에서는 모르겠지만 저희 방에서는 필수적으로 수익이 나올 거고요. 이미 한 달에 100%씩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공개방에서도 50% 지금 석달 만에 400% 올린 친구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다 제가 드렸던 종목과 또그 기준을 지키면서 했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 그렇게 수익률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 필히 참고하시고요.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신 주신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뵐게요.